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 두려움을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등산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끝없는 업무와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 생활로 인해 매일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직장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도심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다들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출근하기 정말 싫다 라는 표정들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더 큰 정신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러한 반복된 삶은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진정으로 회복된 느낌을 받기 어렵죠.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우리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느낌이 들곤 하죠. 하지만 주말이 되면 우리에겐 특별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등산이죠. 자연 속에서의 등산이 우리의 뇌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놀랍게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유타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일 동안 전자기기를 지참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등산을 한 사람들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50%나 향상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4일을 보낸다니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여러분도 등산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의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연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연 속에서의 등산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부드러운 자극과 평온한 환경이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등산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걷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등산은 우리의 집중력을 회복하고 더 긍정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도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은 미국 코넬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등산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당장은 등산이 어렵겠지만 다음 주말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장시간 등산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가까운 공원이나 둘레길에서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자연 속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보내보세요. 알려드린 연구 결과처럼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